있었는데. 박실한 기가. 아, 하무에. 아, 그날 제가 애들캉 집 다 때려 부셔 뺐는데 그걸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말이다. 최명주 가가 배가 불러 있지는 않았더나. 어, 배패? 응. 어, 글쎄. 아니, 뭐, 배가 이래 뭐, 빵빵하게 나오지 뭐, 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 만삭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라. 나가 다라기를 가져봐서 아는디, 6, 7개월까지는 풍덩한 옷을 입은 게, 그 표시도 안 나더란께요. 근데, 조카하고 최명주가 애기가 있었답디요? 아이, 아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캐도, 얼라 같은 거 없었다. 아니, 근데, 그,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가시는 깁니까? 아, 내가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아이고, 낮잠 주무시다. 꿈꾸셨나 보네, 예. 에이, 얼라 없으십니다. 아니, 얼라가 있었지 뭐. 윤식이가 질북한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 그거야 모를 일이지라. 아, 막말로 홀레만 대충 치르고 이거 날 봐서 다시 도망갈라 그랬을지 우측에 알아라. 어? 누가 도망간단 말입니까? 아유, 뭔 얘긴데 그 속닥하니 재미가 있습니까? 아유, 뭐 지도 좀 같이 드립시다. 누가 사고치고 도망간 겁니까? 아니 뭐냐, 별 얘기 아니다. 내 저 꿈꾼 얘기 하고 있어. 아이, 방순아, 엄마 들어가자. 에이, 그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싫네. 하기사, 올라까지 있으시모. 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치도 직한 결혼했겠습니까? 인간 홍윤식이 그 정도로 책임감 없는 남정네는 아니지. 수고 아버지. 아이고, 정말로 또 그거 보고 계셨습니까? 한 주보에서 지도 오랜만에 보입시도. 됐다고 마. 아이, 보입시도 좀. 정말로 수도 우애리 이쁘게 나시고. 이거 승희 친엄마가 맹그렸겠지. 예? 이거 보니까네 우리 승희 갑자기 억수로 보고 싶네. 예. 가시나 좀 애난 게 이거 입고 꼬물딱 억수로 기어봤는데. 엄마. 예. 아, 막 불러놓고 안 말이 없으십니까? 미안하다. 아, 갑자기 뭐가 미안하단 말입니까? 내가 많이 미안하다. 승희 키운다고 고생 많았지. 아유, 참. 고생은 지만 했습니까, 어때? 당신도 고생 많이 했다 아닙니까?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많이 써. 승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우리 승희는 예, 하늘이 지한테 내린 선물입니다. 강태광 이 자식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 하, 나 참 이거야 왕. 그 검찰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회사를 갖다 비밀리에 내사를 하고 있다는데 자넨 처음 듣는 얘기인가? 실은 저도 그 비슷한 소문을 듣긴 했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루머였습니다. 박 검사한테도 확인해 본 거예요? 아니요, 노경이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어, 난데 지금 당장 쳐대. 어, 서서 못 갈 거야.